안녕하세요.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. 지금 제 곁에는 잘생긴 청년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키엔스코리아 마케팅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키엔스코리아 현미경 담당자 안영돈입니다. 1,100까지 이제 시계를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현미경 장비를 하루 정도 빌려주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장비를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좀 평소에 궁금했던 형제라고 불리는 이 롤렉스와 튜더 어떤 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. 사실 서브마리너랑 블랙베이 이렇게 해서 다이버 시계끼리 비교하면 좀 더 합당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롤렉스는 GMT 마스터가 섭외가 돼가지고 튜더는 제 거 되게 오래된 모델인데 아무튼 뭐 왜 비슷하게 생겼습니까? 롤렉스부터 볼까요?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제가 요 가운데로 좀 보내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확대한 건데 이게 몇 배 정도 될까요? 이게 30배 정도 됩니다. 아, 30배요? 네. 이 정도에서는 굉장히 반사도 고르게 되는 것 같고 투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죠? 상당히 경면체랑 이런 데 보면은 뒤에도 초침이 비치는 것 같고 반짝반짝하긴 하네요. 잘 닦아 놓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이거를 땡겨보면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조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겨보면은 엄청 깨끗하긴 해요. 저는 사실 이 정도를 기대하진 않았거든요. 네. 뭔가 반영되는 면 같은 거, 폴리시된 면을 봤을 때는 고르게 닦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컴퓨터 그래픽이랑은 다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네. 굴곡 같은 것도 보여지는데 이거는 롤렉스에서 뭔가 거르는 수준의 반인 거겠죠. 이 부분 치수 한번 재볼까요? 이게 아무래도 원으로 자르려고 해도 완벽하게 원으로는 자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요게 한 12미크론 정도 되네요. 와, 이 정도면은 양품이다.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. 사실 우리가 지금 미크론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밀리미터나 네. 이런 게 아니라. 그렇죠. 사람 육안으로는 절대 판단할 네. 수 없는 그런 사이즈긴 하네요. 요런 부분은 어떤가요? 여기 보시면 이쪽에 반사가 조금 고르게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네.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? 뭐. 부품을 끼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눌림 같이 보이는데 네. 끼우다가 뭔가 뭉개진 것 같죠? 초침을 끼울 때 이쪽이 살짝 눌렸다거나 그렇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금속 자체가 이게 금이기 때문에 무르거든요. 충분히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아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게 되죠. 지금 재밌는 게 돋보기에다가 또 확대를 하는 보시면 확실히 펀드 자국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옷이랑 이런 게 걸리면서 뭐 천조각 같은 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피부? 사용자분의 피부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깨끗한 시계였는데 속에는 이불 같은 게 많이 있네요. 장비가 성능이 굉장히 이쪽에 뭔가 피부 조각 같은 게 많이 낄 수 있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일반 렌즈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닦는 부분이거든요. 열심히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한다고 모니터에 띄웠는데 여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것도 사이즈가 이것도 한 20, 30마이크론 정도 되네요. 30미크론 정도 되네요.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근데 막 모여있으면 보이죠 이제 네, 그래서 이런 블로어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. 블로어. 네. 블로어로 한번 사라지는지 볼까요? 그거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걸로. 그래서 시계 사실 닦기도 굉장히 힘들어요. 시계 촬영하면은 뭐 좋은 장비 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촬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연락에 닦아야 깔끔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저도 깨끗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근데 저는 폴리시가 이렇게 깨끗할 일인가. 거의 거울 같네요. 이런 네. 부분들은. 어떻게 그래. 뭐 실수로 한번 만질 법도 한데 뭐 지문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네. 그러게요. 기름 자국 하나도 없는 게 어쩌다 뽑기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한 번도 안 받은 시계인가 봐요. 서비스 하다가 실수가 날 수도 있는 거. 여기 하나 뭔가 살짝 치핑 같은 게 지분 자국 같아 보이죠?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플라스틱 집게 같은 걸로 집어도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? 오히려 사실 금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진짜다 리얼 골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이런 신금 같은 거는 뭐 약간 스크래치도 있을 수 있겠네요. 야광 도료도 굉장히 고르게 적용됐다고 해야 될까요? 그 안에 틀에 딱 들어갔네요.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딱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역시 명불허전이다. 그럼 다이얼 프린트들은 어떨까요? 롤렉스 로고나 뭐 이런. 어쨌든 간에 확대해 보면은 좀 덜렁덜렁덜렁한 느낌이 있죠. 아 이런 부분들이요. 도돌도돌하게. 근데 이건 약간 도톰하게 프린트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. 또 다른 왕관도 볼까요? 아, 저는 아 옆에 있는 네 용두에 있어요. 있는 왕관도 한번 보고 싶은데. 오히려 프린트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서 정말 잘 나오네요. 요것도 보면 지금 볼록볼록하게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약간 들어간 건가요? 요게 지금 한번 해볼까요? 보시면 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있더라도 심도 합성이라는 기능을 좀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풀포커스로 관찰이 가능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네요. 아 약간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? 그 왕관의 높이 뭐 대략적으로 그냥 측정을 해보면 한 120미크론 정도로 보여집니다.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입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손으로 만졌을 때도 살짝 입체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120미크론이면 엄청 단차가 있는 건 또 아니네요.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한번 사용자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. 네. 보통 용두는 많이 깎이고 패이고 이러는데 여기가 노출된 부분이라서 아껴 쓰신 것 같아요. 여기도 금인 것 같아요. 네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쁘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뭐라고 하죠? 로고? 로고? 네 로고네. 아 이것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군요. 네. 일단은 이 각도에서 한번 촬영을. 굉장히 깨끗한데요? 컴퓨터로 깎은 것처럼. 진짜 깨끗한데. 네. 세라믹으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. 그냥 보기에는 여기가 엄청 많이 깨끗합니다. 돋보기가 있는 그 주변에 피부 조각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데는 하나도 없네요. 신기하네요. 베젤을 거의 안 쓰시는 걸까요?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또 정면에서 보면 어떨까요? 아, 정면에서 보면 좀 다를까요? 이게 오마주 시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 오마주 시계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유독 이 세라믹 베젤 퀄리티? 세라믹 베젤이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인덱스를 못 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깔끔하네요. 굉장히 깨끗한데? 네, 깨끗합니다. 보면은 안쪽도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. 근데 세라믹 베젤로 이렇게 깨끗하게 온갖 인덱스를 할 수 있는 거군요. 잘하네요. 네. 깔끔한 것 같아요, 정말. 어딜 보더라도. 이런데도 보면은 이런 코너 쪽이 조금 안 좋을까요?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엔. 근데 그래도 깨끗해 보입니다.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데요. 오늘 시계가 유독 뭔가 색칠한 거 이런 거 별로 없고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깎거나 이런 식이어서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. 근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긴 합니다. 내 돈 있으면 산다. 있으면 산다. 저도 살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사면은 돈 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유독 사랑을 못 받고 있는 푸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일단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골고루 빛이 퍼지는 거 봤을 땐 잘 닦여 있는 것 같아요. 네,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뭐 이 부분은 뭐 네 가공된 확대. 형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돌린 자국이 조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. 근데 뭔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요. 네 반값 네. 이하인 네. 직원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. 네. 사실 이런 부분들 네. 이 빛이 반사되는 이런 선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롤렉스랑 비교해도 떨어지는 부분이 네.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서주에는 다를 거예요. 아마 퓨더는 그냥 알루미늄 핸즈를 쓰는 걸로 알고 그렇지만은 절단면 같은 건 굉장히 깨끗하고 네. 롤렉스랑 비교될 정도로 지금 야광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 뭐 넘치거나 좀 번진 곳도 없는 것 같아요. 어쩌면 같은 공장일 수도 있겠다. 보면은 여기가 약간 잘린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
그래도 뭐 도료 발린 게 이게 좀 넓어가지고 골고루 발렸을까 싶긴 하거든요. 육안으로 봤을 땐 골고루 발린 거 같네요. 네. 선방하고 싶다. 여기는 약간 찍힌 느낌. 요쪽이요. 네. 살짝 단차가 있어서 벽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처리가 그렇게 고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면에 대비해서 이런 쪽이 좀 꺾이는 구간에서 약간 한번 접은 것 같은 느낌. 아주 고배율로 봤을 때는 형과의 차이는 있는 걸로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굉장히 옛날 블랙베이라서 2010년대 초반의 블랙베이여서 장미로그입니다. 요즘 필더에는 방패로그가 들어가는데 뭔가 좀 굵게 찍은 것 같은 느낌? 롤렉스보다? 롤렉스는 뭔가 네.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뚜렷한 느낌이 드는데 뾰족하게 찍은 것 같아요. 네. 펜글씨라면은 얇은 펜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쓴 느낌이라면은 튜더는 좀 굵은 펜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이제 이런 홀에 대한 그 균일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재료 특성상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볼까요? 인덱스는 투단 여기서도 금은 아닌가? 제가 알기로 알루미늄이거나 뭐. 근데 얼핏 이렇게 봤는데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확실히 같은 공장이라고 해도 저는 믿을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아까 끝단부에 뭔가 우둘투둘함? 그런 거는 살짝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 여기는 확실히 좀 접혔네요. 이런 부분이요? 네. 뭔가 뜯긴 것 같은 느낌. 여기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이런 네. 숫자를 네. 좀 볼까요? 네. 숫자가 잠깐 봤는데 이런 톱니 형상도 보면 네. 아까 전에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세모 형상으로 이렇게 약간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멋있게 네. 파져 있는 느낌이고 얘는 그냥 사다리꼴? 톱니라고 사다리꼴을 만들기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죠. 아까 전에 음각으로 좀 돼 있었으면 요거는 네. 알루미늄에다가 이온피만 걸린 네. 거죠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색깔도 바뀌고 그게 또 그 파티나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 이 응도도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아까 롤렉스는 멋지게 왕관을 과시하듯이 표현을 했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네. 있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건?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아 그렇네요. 네. 험하게 여기저기 굴렀던 시기라서 그런지 상처도 상당히 많죠. 이런 스크래치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, 그런데 좀... 저런 깊은 상처에도 페인팅 같은 게 벗겨지지 않고 그러게요. 좀 까질만한데 네, 까질만한데 안 까졌네요. 단차감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나오진 않네요. 그냥 살짝 들어가네. 네. 딱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튜더에서 절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똑같진 않지만 실망감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브랜드가 완전히 죽어있다가 한 2010년대에 이제 블랙베이 라인업을 통해서 부활을 한 거잖아요. 빠른 속도로 부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. 퀄리티가 뒷받침이 되는구나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생각을 드셨나요? 저는 이렇게 실제로 자세하게 본 건 처음이거든요. 확실히 닮아 있습니다, 많이. 뭐 깔끔한 거라든지 형태라든지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살짝 차이가 보이긴 한다. 둘 다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세이코 쓰시는 분들도 그랜드 세이코 보시다가 세이코 봤을 때 이제 극나누기 했다고 막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대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줄 알면서 여기서 빼버렸네.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투덜 보죠.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.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? 어떻게 봐줘요. 네. 보여버려가지고 슬피가 면도를 안 해요. 오바하게 괜찮으시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가 똑바로 못 찍었네요. 여기 배경을. 그렇죠.